주보에는 그 내용이 좀 길어서 따로 프린트를 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음력 7월 15일을 우리가 백중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백중에 대한 말과 오늘 우리가 백중기도 입제라고 하는 법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고 하는 이 뜻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첫 번째, 백중 해가지고 흰백자지만은 여기에서는 어른에게 말씀을 드린다, 사랜다. 우리가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군청에 가면은 군청 게시판에 제일 밑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군수백 요래 써놨습니다. 군수가 사룰백자, 말씀드릴백자, 이 군에서 사시는 모든 분들께 군수가 사례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백중 가는 거 흰백이 아니고 사룰백자, 말씀드릴백자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말씀을 드린다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음력 7월 15일 날 우리 스님들이 3개월 동안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 선원에서는 이것을 꼭 지킵니다. 또 성가대학에서도 꼭 지킵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뭔가 하면은 자자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 내가 3개월 동안 참선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태한 점이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요. 공부 안 하고 깨부린 것도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아. 말은 안 하고 있으면서도 미운 사람 마음속으로 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걸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는 날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음력 7월 15일인데 그걸 백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냥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반성해서 뉘우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대중이 용서해 달라고 바라는 날이다. 해가 요거는 백중하는 거, 요거는 사룰백자, 절대로 흰백자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사룰백자, 대중중자 해가지고 절에서는 자자일이라고 씁니다. 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올바로 행동하지 않고, 올바로 말하지 않고, 올바로 마음먹지 아니한 그세 가지를 참회하는 날이다 해갖고 자자일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거기에 제가 해석을, 즉 대중에게 고백하는 날이다. 잘못한 것을 내가 대중 앞에 드러내고 이제는 이런 짓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걸 백중이라고 요래서고, 7월 15일 날이 5일입니다. 또그 다음에 백중이라고 일백백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백중이라고도 7월 음력 7월 15일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1년 중에 가장 중심된다고 하는 뜻으로서 백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월 15일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거는 백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백백자, 그 다음에 씨앗종자, 심을종자,
요거는 뭐냐? 석종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음력 7월 15일이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초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하여 100가지 음식을, 이는 100가지라는 게 꼭 100가지가 아니고 온갖 음식, 음식이라는 거는 모든 것 다, 이런 뜻으로서 백종이라고, 이래가 100가지 100백자입니다. 음식을 차려 수행한 스님들, 그날이 이제 해제날이거든. 해제날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해제하는 그 순간은 뭐냐? 3개월 동안 스님들이 화두 들고 참선하고 법당에서 경전 읽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명호나 보살님 명호, 관세음보살이든지 서가모니 부디든지 이렇게 명호를 외우면서 기도하신 분,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언이나 그리고 또 달안이나 이것을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이루어진 분 중에 최고 최고 높은 경지에 이루어진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그 단계를 갖다가 금강경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죠. 이런 경지가 공부는 똑같이 하더라도 수행한 경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얼마만치인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공양받는 그 수행자들은 이거는 누구에게서부터 이 공양이 왔다고 그 선방에서 제일 윗자리에 앉으신 큰 스님이 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 공양은 돌아가신 누구누구의 후손인 아들이나 딸이 이 공양을 대중스님들에게 올렸습니다. 대중스님들은 나 스스로 수행한 나 공덕의 힘으로서 공양 올린 그 자제분의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떤 조상에게라도 당신이 정진해서 깨달은 그 힘으로 그분들이 고초받는 세계에 태어나 있다고 하면은 고초를 받지 않고 항상 즐거움에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대중들이 이 공양 올리신 자제분의 공덕으로 돌아가신 선망 부모는 왕생 극락하소서 말 한마디에 누가 3개월 동안 수행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온 각각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지 성취한 그 힘으로 그분들을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공양함으로 어머니를 구한 날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백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음력 7월 15일 날 똑같은 이름으로 되지만은 우리가 백종, 백종, 그 다음에 또 밑에 백종이라고 네 번째 하나 있습니다. 업에 매여 고통에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영혼이 부처님의 법문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을 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백종은 혼백백자입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100년이 됐다, 1000년이 됐다, 돌아가신 나의 조상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혹시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 그 세계를 벗어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의 내용이 100 종류 말입니다. 그래서 백종이라고 하는 종자는 놓아준다고 하는 놓을 종자입니다. 그 고통받는 세계에 붙잡혀서 있지 말고 붙잡아 놓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손을 놓게끔 해서 손을 놓으면 나 붙잡혀 있던 영혼은 이제 이 공덕에 의해 가지고 좋은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좋은 세계의 명칭이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극락세계냐? 그렇게 정해진 이름이 극이라고 하는 지극히, 그 다음에 지극할 극자니까 낙,
즐거울 낙자입니다. 지극히 즐거운 세계에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해가 공양을 올렸으므로 그분은 태어나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이다. 요래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백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있고 백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음력 7월 15일 날 호칭하는 다섯 가지의 명칭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명칭이 7월 15일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하고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고통의 세계에 벗어나서 고통받지 않는 즐거움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열심히 1년 동안에 일하는 농부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거는 농부들이 봄부터 밤낮으로 일하다가 음력 7월 15일쯤이 되면 더 빠른 날도 있고 더 뒷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중심 잡아 하면 음력 7월 15일이 된다고 합니다. 한가하게 발의 흙을 씻어 발 뒤꿈치가 깨끗하게 보인다는 뜻에서 그 종자는 뒤꿈치 종자, 발 뒤꿈치 종자로 해가지고 백종이라고 7월 15일의 뜻이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농부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느냐?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이 7월 15일이 되면 그 일이 전부 다 마무리된 사람도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조금 내가 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것을 좀 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뜻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5일의 명칭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7월 15일 날 우리가 백중기도 회향하는 날을 위해서 오늘 입제를 하게 된다. 입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내 청정한 몸과 마음의 단장으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이 공덕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이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힘이 온 삼천 대천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력 7월 15일을 다섯 가지 명칭으로 말한다. 다섯 가지 명칭이 다 일맥상통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겠죠? 제가 말이 빠릅니까? 아, 좀 더 빨리 할게요, 그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종일에 준비해야 될 재물이 뭐냐? 우리가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는 재물 가면 제사를 지내는 물건이라고 이래하고 우리가 애써서 모은 재산을 재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재물이라고 했는데 이 제자는 자의 이의 제자입니다. 자의 이의 제자와 여기에서 말한 제사라고 하는 거는 저의 이렇습니다. 저의 이선 제사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의 이선 제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자 하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절에서는 제자 자의 이선입니다. 제는 한문으로 제자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물 했는데 제자 보면 자의 이선하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상을 위해서 죄를 올리기 위해 준비하는 물건은 전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한 그 순간에 그 물건을 준비해서 돌아가신 분의 상에 그 상은 영을 모시기 때문에 조상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 영단이라고 표현돼 그게 차려입니다. 그게 차려놓고 나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몸과 마음이 깨끗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청정한 말이 됩니다. 이 청정한 말이 무엇으로 통해 가느냐 하면은 나와
나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와 직결돼서 통하나 하면 현대의학으로 밝혀놓은 DNA라 하는 거하고 직결이 됩니다. 영적인 상태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손은 어떤 마음으로, 맑고 밝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염자, 염력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염력으로, 생각염자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합니다. 생각으로 하는 생각염자에 생각에서 말하는 이 파장이 나옵니다. 그걸 파장파자라서 그걸 염파라고 합니다. 이 염파가 어디를 통해 가느냐 하면은 DNA라고 하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나의 DNA와 같은 조상의 영에게 갑니다. 그 영은 뭘 발산을 하느냐, 영이기 때문에, 영이 발산하는 파장이기 때문에 그 염파라고 합니다. 염파와 살아있는 후손의 영파와 돌아가신 조상의 영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연결되는 그 고리의 길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후손의 영파와, 생각염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인 영파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고리가, 길이 바로 뭐냐, DNA의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 수천 년 지났더라도 그거는 연결이 된다고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옆 일부 열반하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동국대학교 초대 역경 원장으로 하셨던 운자 허자 운억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역경생들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은 잘못되면 고치갖고 하겠습니다고 상대방에 이야기하면 다 수용이 되지만, 돌아가신 영에게는 내가 기도 잘 못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또 나중에 잘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것은 몇 배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틀리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분이 바로 운자 허자 큰 스님의 말씀. 그러면서 대장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그분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정성과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 후학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제자 자예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예 이서전 그 저의 이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사는 나를 낳아가지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잊지 않고 살아계신 날, 돌아가신 날로 제사를 모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날, 그날을 제사를 모시는 것이 유교의 제삿날입니다. 아시죠? 이게 다릅니다. 불교에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를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영을 천도를 해야 됩니다. 이 천도하는 걸 우리는 그냥 천도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는 그 천도라고 내가 위패를 쓰니까 전부 다시 쓰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쓰나 하긴 해. 중국에서는 그걸 발음을 차오또라고 해요. 초도라고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아, 초도의 뜻이 굉장히 또 깊구나. 시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이거 다 알락하면 없을 것 같았어. 있을 때 또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 글자 한자가 중국에서 지나는 글자 한자의 뜻과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밥. 당연히 밥 준비하죠. 그 다음에 밥을 못할 때는 생미를 올리냅니다. 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차 올리는데 차라는 것은 우리는 뭘 올리느냐 하면은 청정수하고 육에서 제사 지내는 게 정종 올린다, 뭐 올린다 이라죠. 그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기름을 올리는데 어떤 기름, 향유를 올리는 게, 향내나는 기름을 올린 거. 그 다음에 촛불을 켭니다. 등유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상을 준비를 합니다. 제사를 모실 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의 어원은 어디에? 도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맥을 이어가자 한 것이 우리가 뭐 공작하는 유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요 촛불 켜는 거. 그 다음에 평상은 제단을 차리는 평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가지 과일을 올려야 되는데 다섯 가지 과일은 어떻게 다섯 가지 과일을 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유교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임금을 상징하고 삼정성을 상징하고 육판서를 상징하는 과일은 꼭 빼지 말고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도교에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에서는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모시는 분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짧게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일은 요 핵과 요발입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열매가 하나, 씨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대추 씨 하나죠. 대추 씨 두 개 있는 대추 봤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은행년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 요거는 임금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아, 도교에서, 유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과라고 했습니다. 껍질 깎아가지고 올리는 거 열었습니다. 배, 자두, 사과, 감 열어놨습니다. 요거는 그게 기본적인 아주, 요 과일이라도 조금 변이 형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이 맺어진 거나 씨가 없는 것도 있고 한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거 평균적인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느냐 그러면 씨가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육판서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각과는 뭔가 뭐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단단한 껍질 안에 되어가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여기에는 석류라든지 호두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으로 밤은 주로 한 개 들은 밤도 있고 두 개 들은 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 들었습니까? 세 개가 들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삼정성의 뜻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제사상을 할 때 그게 인근과 삼정성과 육판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상을 차려야 되는데 꼭 밤 올려야 되나 이갑니다. 그러는구나. 나 요거 꼭 한번 읽어봐라고 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과라고 해갖고, 요거는 뭐냐, 하이끈에, 소나무 씨앗. 그 다음에 우리가 잣 하는 거 있죠? 잣도 소나무 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올리고, 그 다음에 각과라고 하는 거는 뿌리 있는 겁니다. 뿌리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 콩이, 아직 콩알을 빼기 전에는 콩 깍지 같은 거 요래 따가면 요래 좀 요렇죠? 요럴 때 달려있는데 꼭지 있는데 말고 끝에 보면 그게 뭐 같습니까? 침 같죠? 뿔 같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콩을 꼭 올려야 된다. 콩을 올리라고 하긴 해. 콩 올리난 콩 어떤 네, 이 사위가 좀 어루만 사위가 있었대. 아, 요것도 이야기하면 오래가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백중맞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백중날에 사찰이나 불상을 모신 집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드리는 불공을 갖다가 요거는 백중맞이라고 한다. 요게 백중할 때는 일백백자의 가운데 중자로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1년 중에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하는 뜻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뭘 하느냐 하이길에 조상을 위해서 부처님께 불공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러면 요 부처님의 뜻, 내용하고 같은 거는 뭐냐 목련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중의 기운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목련존자를 빼고 나면은 할 게 없습니다. 뭐냐 목련존자는 누구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인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목련의 아버지는 부상이고 어머니는 청제 부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3분했으니 누가 아들이 목련존자가 첫 번째 1분은 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리고 두 번째 1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비로 드리고 제사를 꼭 모시라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분은 목련이 어머니와 집안의 식솔들을 위하여 장사하려고 떠나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비를 사용하기로 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가 요렇게 요렇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장사를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익을 봐서 목련전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일러주는 사람에게 듣고서 이랬습니다. 아들이 장사로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목련전자가 아들이 돌아오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느냐? 간첩을 보내? 보내가지고 중간에서 목련이가 오면은 어머니가 참으로 기도하고 남편 제 모시고 하는 거 잘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야. 그래 간첩이지 거짓말쟁이를 보냈다. 그런데 그 말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또 목련전자를 아끼고 하는 동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 드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긴 해. 이거는 나 기도 잘하고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듣고서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에게 물으니 뭐냐 나쁜 소리 들은 걸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않았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안 했다고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은 요 말입니다. 남자 들러가지고 술판 벌리고 그냥 집에서 소돼지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막 그래 했거든 하면서 만 7일 만에 급사할 것이다고 했다. 내가 그랬으면 내가 만 7일 만에 급사 죽을 것이다 요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맞아야 되는데 맞았어. 웃자고 이렇게 하니 어머니를 믿고 있었는데 7일이 되는 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아기에 떨어졌다 요래 됐습니다. 이래 되고 나니까 외동 아들이 어머니는 틀림없이 좋은 곳에 가지 않고 나쁜 곳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목련전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제자가 딱 돼가지고는 부처님한테 내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돌아가신 영이 좋은 데 가시기는 안 했을 거다. 그러므로 분명히 좋지 않은 곳에 가셨을 거니까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으로서 어머니를 천도하고 싶습니다.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허락하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 7일 만에 돌아가셨어. 무슨 때문에? 꼭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돌아가셨는가? 목련전자는 자기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 부처님에게 청하니까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서 목련전자의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보니까 지옥의 아귀 세계에 태어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줄을 그가 그 다 아귀라고 써놨죠. 그렇죠? 거기에 내가 한문을 써놨어. 천문이 할 때는 내가 보니 다 읽겠는데 아이고 우리 불광 형제들이 보면 연세 많으나 우리 노보살님 노거사님은 잘 못 알아볼 긴데 지호스님 지가 한문한다고 한문만 써놨구나 이깝까봐 싶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아기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네가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의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위실력의 힘이 갖춰진 이 물건을 줄 테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너는 지옥 문 앞에 가가지고 세 번만 흔들어라 요랬습니다. 요령 한번 가봐. 연불할 때 요령 그거 좀 가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승가대학에 강의할 때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뭘 목련전자한테 줬는가 하면 부처님이 짓고 다니는 육환장. 육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고리가 여섯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육입니다. 그것도 고리 환자이기 때문에 육환 여섯 개의 고리 그것을 달아있는 장 지팡이 장자 이 말입니다. 주장자입니다. 그걸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세 번을 흔들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을 흔들어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그 주장자를 가지고 지옥문전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세 번을 타건드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요래 흔들었습니다.
스님 흔들려고 하면 이래 흔들지. 여러는 두 장사고 스님이 흔드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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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드는 건 잘 모르겠죠. 아시는 분도 있을 끼라. 그래서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주장자로 가지고 흔듭니다. 여기 주장자 넣어보고 딱, 딱, 아이고 안 나오노. 딱, 딱, 딱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여기 바로 뭔가 하면은 네가 흔드는 그 순간에 나는 선정에 들어있고 너는 네 마음에서 이 주장자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마음심 샀을 때 이렇게 점 찍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위에 점 두 개 찍는 걸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요령 흔드는 법도 제가 중국에 가서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에?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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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이 내 진실한 밝은 마음에서부터 나무아미타불이 나오고요. 또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목련존자를 선정의 힘으로써 목련존자를 뒤에서 이끌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흔드니까 그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뒤에 가로 뭐라 했습니까? 요령의 유래연이 알았죠. 이 요령의 유래가 부처님의 육한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아무따나 이래 흔들면 뭐가 됩니까? 에? 이래 아무따나 흔들면 뭐가 됩니까? 길거리 댕기면서 채권 팔 사람 채권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하다가 금리빨 해난 거 뿌리는 거 있으면 그거 가오라고도 흔드는 겁니다. 재미나죠? 웃으면서 법문을 듣고 영원히 마음의 세계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목련존자가 주장자를 세 번은 들어가 지옥문을 열고 아기도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이 가설을 해줬으니까 아기도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걸 목련존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부처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은 선정에서 다 보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랬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만발공양을 해라 이랬습니다. 거기에 만발공양 해고 뒤에 사찰에서 많은 바루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많은 대중에게 베푸는 공양이다 이랬습니다. 아까 위에서 그랬죠. 공양을 올리는데 아라한들에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다 줬습니다. 공부엔 경지대로 그분이 공양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부엔 경지대로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공양 올리는 거 이거 받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함으로 이 공양 받았나 그 복을 내가 공부한 힘으로 영가를 위해서 축원을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발공양을 합니다. 그런데 만발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스님들이 1만 스님들이 모여가 있는 공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만발이라고 하는 만자의 뜻은 어디냐, 부처님 해중에 1250 인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발공양은 1250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만발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발공양을 하는데 바로에 밥을 수북하게 담습니다. 수북하게가 뭔지 아시죠? 왜 가득 우리 저 쌀장사한테 물어보면 고두로 담고 그 여기 위에 고두한 거 싹 한 거 그거 뭡니까? 그거는 깎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 깨끼라고 하죠. 깨끼 한 말, 깎기 한 말, 그 다음에 고두 한 말 이라죠. 이 고두라는 뜻인데 이 수복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우리말로 바뀐 겁니다. 한문으로는 이건이 뭐냐, 신혼부부에게 처음 이 이불을 덮고 자면서 그날 어쨌든 너희들이 바라는 아들 점지 받아라 이래갖고 그 이불에 글자가 두 자가 들어갑니다. 무슨 자가 들어가냐? 목숨 숫자가 들어가고 복복자가 들어갑니다. 됐죠? 나는 장가 안 가봐서 몰라.
그래서 입을 만드는 집에 신혼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나고 물어보이기는 그 글자를 두 개였는데, 예. 그리고 왜 넣나 이래 물으니까 이 신혼부부가 목숨도 진짜로 오래오래 살고 복도 많아지라고 그래 합니다. 가글래 아따 이불 장사할 만하고 됐다. 잘 아니까 이불 중 장사하는데 합격품이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본래 수복이가 아니고 수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네 이것도 경상도 말인지 서울 표준 말인지는 몰라. 서울에서도 수북이 갑니까? 예, 그끼리 다 원 발음은 틀렸다. 그래서 그걸 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이라고 한문을 써가지고 도량이라고 이렇게 예, 이러는 거하고 같습니다. 구변으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하게 담아 많은 대중에게 베푸는 공양을 갖다가 만발공양이라고 한다. 제가 대만에서 만발공양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필요한 물건은 다는 아니고 일부분은 이렇게 봉투에 담아갖고 줍디다. 그러기에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필요 있는 것도 있는데 필요 없는 거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필요 없는 있는 거는 내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한 공덕에 의해 가지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나게 되는 거는 순정에서 부처님은 간하고 다 봅니다. 목련존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 어디 어디 누구의 집에 가면은 흰색을 가진 이쁜 강아지가 태어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어머니 후신이다. 가르쳐줍니다. 태어난 것이 바라문가의 백견이라고 요랬었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을 설락하니 많이 써야 되겠구네. 안 되겠고 이것도 끝내야 되네. 큰일 났네. 40분 30분 하다 했는데 아이고 내가 말이 많아서 다리다. 또 그랬는데 요거는 또 뭐냐 7월 그게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그게 가봐가지고 봤습니다. 실물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 또 어떻게 해야만이 어머니를 천상에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7월 15일 날, 7월 보름날 음력으로 요 말입니다. 여기에 5가지 이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성공양을 올리라. 여기에 천성공양을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아라한과를 정득하신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라한들에게 공양 올리라. 그러니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에가 1000명의 아라한 상주 1250명의 대중이다. 요리 써놨죠. 참 지었으니 고맙죠. 알 것 같아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제 넣어놓으면 어디 가도 말씀이 맥히면 안 요거 어머니들은 거기에 손백에 넣어 다니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우리말 손백이라고 하면 되는데 핸드백이라더라고. 손가방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거기에 넣다니.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개의 몸을 벗고 축생의 몸을 벗고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서 누리게 된 것을 목련존자가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나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으로서 천상에 태어나도록 된 거나 이런 과정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스님들에게 아라한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 공양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걸 추선공양이라고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죄를 올리는 것은 전부 추선공양입니다. 자, 1월 추선, 추천, 추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은 뒤에 망령의 고통을 들고 명복을 추원하기 위하여 선근복덕을 닦아 그 공덕을 해양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기도하면은 공덕을 쌓습니다. 공덕 쌓은 거 이것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모든 조상들에게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 말입니다. 회양은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 마친 게 회양 아닙니다. 전부 이렇게 합니다. 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 공덕을 남에게 그 공덕이 가도록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 공덕은 나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나에게 진 공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성부처님 우리가 불성종자라고 하는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도움을 준 도움의 물건은 없어지지만은 도움을 준 그 행위는 그 사람의 착한 일 한 공덕으로 이루어지가 다음 생에 내가 몸을 받을 수 있는 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성된 몸을 뭐라고 하는 거면 그걸 보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보신이 그런 겁니다. 우리 불광 형제님. 예. 가슴에 와 닿는 법문을 들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후 매 7일마다 77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7제를 지내는 것도 있고 100일 될 때는 100일, 그 다음에 일주기, 1년 만에 한 번 지내는 그 이거에 전부 추선공양의 법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망자의 이름으로 불상이나 당탑, 이거는 이제 집 앞에, 절 앞에 탑을 세우거나 탑을 만들어 재물 법구를 보시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강설하고 시제하는 거는 재물을 보시하는 거. 를 등을 행한다. 또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죽은 날에 불사를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추선공양이라고 한다. 제사 지낸다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제 모신다 이렇게 말하든지 안 그러면 추선공양 올린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아이고 야고 회장님 시간 가는데 이거 뛰어야 되나? 그만 내려갈까? 회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회장님이 참 마음이 너무 곱고 맑고 깨끗해. 회장님 박수 한번 줍시다. 그리고 우리 불자 형제님 모두가 모두들에게 주는 박수 한번 올립시다. 이 세상 하직하고 이 몸 버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몸 버리고 난 다음에는 명칭이 영입니다. 영의 세계는 없습니다. 영은 없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가 왜 그러면 영이라고 표현하느냐.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은 전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내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분에게는 뭐가 붙느냐 하면은 깨달은 사람 각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붓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성인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성인이라고 이름이 붙지 않은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가지고 없는 세계를 그 돌아가신 그분이 스스로 만드는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그 세계를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천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세계를 뛰어나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그걸 천도할 때 초도, 망, 선망, 부모, 어디어디, 본, 누구누구 이름, 법문이 법명이 있으면 법명까지 쓰고 그거 밑에 영가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천이라고 쓰는데 중국에는 초도, 차도라고 씁니다. 초라는 것은 뛰어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벗어나가지고 이 세계는 영혼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가짜의 세계. 왜? 내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그 갑오, 업 때문에 만들어진 세계지. 그 세계는 영혼이 없는 세계고 그림자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의 세계를 뛰어나서서 하면서 쓰기 때문에 초도, 초하는 것은 뛰어날 초자고 그 다음에 도자라고 하는 것은 저 건널 도자입니다. 뛰어날 도자, 건널 도자, 초도. 자,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영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영에는 신령과 정령과 기령의 3종이 있다. 처음 들어보시죠? 글기라. 그러면 첫 번째 신령입니다. 신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신령에게 빌어가지고 누구 놔둘라 합니까? 손자를 하나 놔주든지 손녀를 하나 놔둔지 신령에게 빌죠. 귀신에게 안 빌죠. 그래서 신령이라고 있는데 이 신령은 뭐라고 하냐 상금령이라고도 하고 고금령이라고 합니다. 이 신령은 극선극악은 사후적생이라 경애를 납니다. 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신령의 위치를 깨달으신 분 마음을 깨달으신 분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바로 그 경지에 태어나는 겁니다. 죽자마자 태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범어사에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미루고. 보따리 끈을 풀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세계는 본래 어떻게 있나? 사유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생유, 본유, 사유, 중유라고 하는 게 있다. 생유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요 태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태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애와 우는 걸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니고 정자, 난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은 찰나의 순간, 그것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본유라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 세상 살다가 죽기 전까지 그걸 본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몸을 받지 못하고 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세계를 갖다가 중유라 합니다. 이렇게 중유가 되는 것을 이걸 갖다가 중엄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엄신도 있고 중엄정령도 있고 중엄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신정이라고 하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고 나면은 전부 다 신령으로 태어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시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신령의 경지입니다. 두 번째, 공부는 했는데 신령으로 태어지지 못하고 더 밑에 경지에 태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 중간에 태어나는 경지에 있는 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는 정령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기에 자세히 스님들이 제사 지내고 염불할 때 안 들어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거기 또 근거를 출처를 내가 딱 안에 써놨으니까 또 봅시다. 도를 수행하였으나 완전히 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을 짓지 않았으므로 악취에 떨어지는 것은 면할 수 있었으나 또한 완전히 선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도에도 가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이 수풀에 붙은 정령이거나 그래서 정령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명칭을 나무에 붙은 정령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추원하고 기도할 때 들어가는 내용력에 기록해 놨습니다. 봅시다. 이건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왜? 그래야 내 뜻을 해석하면 되거든. 여기는 악류, 차사, 최초, 창근 이래 열었습니다. 차사 하는 건 우리 불광을 합니다. 차 불광의 도량아 내외 이라면서 최초, 창근 이래 지어주 중수, 중근, 하주, 시주, 도감, 별자, 불전, 내외, 일용, 종종, 범죄, 진물, 대소, 결연 등 각 열이 열명 영가여 악유, 차, 불광사, 도량, 내외, 동상, 동화, 의산, 의수, 의초, 부목, 지, 정령 가는데 거기에 까만 걸가 해놨죠. 분명히 나오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뭔지 모릅니다. 자, 정령인 욕, 중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일 낮은 경지에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넘담에 가가지고 호박에 말뚝 박는 사람. 요거는 이제 정령의 유래를 갖다가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옵니다. 이거는 뽕나무로 망구석을 조각하여 1000년을 지나면은 정령을 볼 수 있다. 공부 안 한 사람도 정령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돼가 있다 요 말입니다. 뽕나무로 망구석을 만들어 조각해가지고 조각한 게 그것이 천년이 된 그 나무를 불을 쌓아가지고 보면 연기 속에 정령을 볼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여기 율문에 나옵니다. 중국의 진영하라는 사람이 말했다. 어떤 총각인데 이 총각이 천년 묵은 여우가 총각으로 변신을 해갖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일을 잘 안다. 어떤 총각이 미래의 일을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누가 말을 하느냐 하면 중국의 진영하라고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미래의 일을 잘 안단다. 이러니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잘 알 수가 없다. 친구 귀신이 있다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다가. 그러니까 총각이 필시 1000년 묵은 여우의 변신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야만 알거든.
변신인지 알랬고 하면은 1000년 묵은 뽕나무로 만든 망구석을 불에 태워보면은 그 불빛에 의해 가지고 연기가 나는 속에 그것이 정령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이 근거가 율문에 그대로 나니까 과연 총각이 1000년 묵은 여우가 변신한 것이었다. 뽕나무에 붙어 살던 정령도 아까 여기 정령이 어디 나무에 붙고 풀에 붙어가지고 산다고 그랬죠.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더 좋은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석에 태어나지 못하면 정령이 되어가지고 인연이 있었던 절도량의 나무에 붙어 살고 풀에 붙어 산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염불할 때 절도량에 있는 모든 풀이나 나무에 붙은 정령들이여 오늘 천도하는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정령의 몸을 벗어서 어디에 태어나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해상에 태어나서서 이렇게 추구하는 내용이 아까 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정령과 1000년 묵은 여우와의 대화가 또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는 여우가 진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여우의 변신인 총각인 줄 알더라 이라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또 정령이라고 망부석에 붙은 정령을 요게 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더라.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줄도 알더라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령 귀신들도 저거지 반상회 하는 모양이라. 그 정령인 망부석에 붙은 정령이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알겠나? 그 거짓말이다. 저거지 또 이랍니다. 저거지 그것을 뭐 문제 냈다가 답 말씀했다가 날이다. 그러니까 여우가 있다가 이제 여우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진짜다. 알더라. 이제 이라는 거야. 몰라. 진짜 말했는지 아닌지는 율문에 요래 대가 있어. 그러니까 내 정령이 우리는 믿지 못한다. 우리는 저거 보더라도 저거는 우리 못 본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믿지 않다가 모두가 진영하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이거 불질러가지고 망부석 이거 한번 태워보자 이래가 불을 질려가 태우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망부석으로 해 만들어 놔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정령들이 전부 불탔어 죽었다 요렇게 돼가 있어요. 시간을 좀 더 활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